돈 때문에 정말 끝낼 수밖에 없었던 그 파란만장한 우와. 결혼 이야기를 우리 이영아 마다님 이야기를 저희가 박수 청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영아 마다님. 전 남편의 빚 때문에 조직폭력배한테 끌려갈 뻔했다? 일단 여기부터 영화야. 와. 아, 제가 네네네. 어린 나이에 이제 그 사실 결혼을 했었는데 그 결혼한 몇 살쯤 남자가 한 21살에 결혼 아기다. 임신한 상태에서 결혼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남편이 음악을 하는 뮤지션이었는데 사실 돈도 좀 잘 벌긴 했어요. 그런데 집에 돈을 안 들여다 주는 거예요. 돈을 안 들여다 주고 밤낮 밖에서 뭐를 하는지 그렇게 집에도 안 들어오고 돈도 안 들여오고 그런데다가 노름을 또 좋아해가지고 이 노름을 하느라고 이제 집에도 잘 이제 안 들어오는 그런 상태였는데 어떻게 해서인지 이 사람이 돈을 이제 좀 이제 이렇게 벌고 이렇게 이제 빚도 얻어가지고 이제 큰 레스토랑을 하나 아주 굉장히 큰 레스토랑을 하나 이제 만들어서 사업을 하는데 가게가 잘 될 수가 없잖아요. 그 이제 그때 당시 한 1988년도 88 올림픽 막 이럴 때인데 사업이 점점 이제 좀 기울어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사실 어떤 때는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 여자들하고 막 이제 이렇게 막 놀고 이제 사진 찍고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사진을 막 끌어안고 찍은 사진 이런 걸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는 그때 사랑이 없어서 그랬는지 그걸 앨범에다 그걸 다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어머! 누가요? 붙여줘요, 제가. 왜요? 왜 그걸 찢어버려도 모자라는데? 글쎄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게 아마 사랑이 별로 없어서 그랬었는지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그런 거를 제가 이렇게 이제 앨범에다가 이렇게 이제 붙여주기도 하고 어머. 그런 가운데 집에 잘 안 들어오고 이제 내일 모레 지금 어음을 막아야 되는데 저는 이제 막다 이제 지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결심을 한 거예요. 제가 아 내가 이번에 결심을 안 하면은 안 되겠다. 그 사람이 그 노름하는 모습을 보고 나면은 내가 결정을 하겠지. 왜냐하면 애를 봐서라도 참고 살았지만 근데 그걸 그렇지 않으면 내가 거지가 될 것 같더라고요. 그대로 살다가는. 그래서 탁 쳐들어갔어요. 딱 들어갔는데 거기서 이제 노름하는 장면을 그것도 열한 데서 노름하는 땅 장면을 딱 보는 순간 내가 네. 확 거기서 이제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그래 이제 끝났어. 그대로 돌아와가지고 제 동생한테 어음 부더내.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이제 부더를 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빚을 많이 졌을 거 아니에요. 예. 거의 한 3억 돈을 빚을 졌는데 그 당시에 3억이요. 그게 다 남편보다도 나를 보고 줬기 때문에 내가 뭐 그렇죠. 하나 쓴 것도 없어요. 그런데 뭐 보증 같은 거 쓴 것도 없고 뭐 그런데도 내가 이름이 있었다 보니까 나한테 다 대고 이제 빚쟁이들이 찾아오는데 그 어느 업소를 이제 노래를 하러 갔는데 내가 노래를 하고 나오니까 제 동생이 지금 밖에서 싸우고 난리가 났다 그러더라고요. 그 조폭들을 시켜서 그 돈을 받을 사람이 이제 저한테 이제 납치를 해가지고 끌고 가려고 그랬었는데 동생이 다행히 그때 이제 등치가 좋다 보니까 남동생이었어요. 예. 매니저 하는 동생이 그 세 명을 이제 어떻게 이제 해가지고 나갔구나. 다행히 이제 저희 동생은 다치지를 않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남편만 생각하면 지금 정말 치가 떨리고 어? 그래, 막 진짜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지금 이제 남편을 새로 이제 만났지만 그 남편은 가정적이고 사실 돈 욕심은 없어요. 이 남편도 제 팔자가 그래요. 그 돈 욕심은 없지만 그분한테 정말 고마울 뿐이죠. 네. 아유, 행복하게 사시는데. 예. 아니 근데 어떻게 또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너무 고생을 하셔가지고 네. 누구 안 만나겠다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맞아. 어떻게 또 어떻게 만나셨어요? 아 이제 네. 제가 제 아들이 그 이제 심근경색이라는 병으로 죽었어요. 어머. 그리고 나서 한 3, 4년 있다가 저희 이제 선배님 가요계 선배님으로 인해서 이제 저는 이제
그 사실 결혼할 생각은 없었죠. 그런데 그 선배님이 지금 남편을 이제 소개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지금 결혼할 마음도 없다. 사실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제 뭐 어머니, 아버지 막 한꺼번에 막 다 돌아가시는 바람에 심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솔직히 살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사실 그 주제에 무슨 결혼까지 하고 사냐고 포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소개를 받고는 이제 제가 그랬어요. 저는 그냥 결혼 안 하고 혼자 살 거니까 우리 친구처럼 지냅시다. 그러니까 막 그러입시다 그러더라고요. 경상도 말로 그래서. 그런데 너무 저한테 적극적으로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는 수산업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 명함을 딱 주는데 수산업 인터넷 들어서 한번 찾아봐도 이런 게 없는데 근데 하긴 했대 나중에 보니까.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연애 도중에 이 사람이 이제 그런 생활을 한다고 이제 조직에 이제 그런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고. 그 재혼하신 남편분께서 영화 친구의 누구? 장동건 씨의 실제 인물. 누구? 지금 실제 인물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걸로 모티브를 아니 그러니까 저기 그 장동건이를 실제 키운 분이죠. 그러니까. 아, 말못 아이가를 동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장동건 씨로 나오는 인물이 동생이었고 제 남편이 키웠어요. 조직의 위에 계시던 예. 거기까지 하와이 안 가. 안 가. 하와이 안 가. 안 가. 예, 예. 이제 저희 아는 지인분이 이제 뭐 철강하시는 지인분이 오더니 저는 이제 제가 도망을 다녔거든요. 사실 그 소리를 듣고 갔더니 저한테 오시더니 너 그분 놓치지 말아라. 그분 참 좋은 분이다. 놓치면 너 후회할 거다. 딱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랬죠. 그러면 당신하고 나하고 참 정말 안 좋은 삶을 많이 살았으니까 우리 저기 약속 하나 합시다. 신학대학을 가십시오. 그랬더니 한 2, 3일 연락이 없더라고요. 그러더니 전화가 와서 그럼 신학대학 가겠다고. 조직 생활. 그 생활을 청산하고. 청산을 하고. 그 이제 신학대학을 이제 다니더니 한 1년 있다가 또 졸업하고 나서 공부를 더 해야겠다 그러더니 대학원 석사까지 다 밟아가지고. 지금 그러면 그 지금 전도사가 돼 있지. 너무 다른. 아니 사람을 만나면서 너무 다른 사람으로. 그러니까 아까 그건 것 같아요. 뭐 그 직업. 이 모든 걸 떠나서 지금 아까 그때 너무 돈 고생했던 게 그러니까. 사실은 사랑했던 마음도 모르고 그냥 했는데 돈 고생했던 게 너무 진짜 치가 떨린다고 아까 표현을 하셨으니까 그게 이제 화제가 됐었죠. 그러니까요. 저희가 네. 집 구경은 다 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때 뒤에 두 분의 이야기가 분명히 펼쳐졌었단 네. 말이죠. 어떻게 두 분이 진짜 너무 나는 그때 잠깐만 봐도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네. 그 스토리부터 데이트까지 저희가 함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좋다. 되게. 이거는 너무 국물이 좋아, 많은 국물 불고기입니다. 진짜 맛있겠다. 냄비채 갖고 왔어요. 무생채랑 비벼놓고 먹으면 너무 맛있겠다. 버섯이랑 두부. 두부. 버섯 두부. 어떡해. 다 맛있겠다. 드세요. 네네. 네 그리고 저기 갓김치가 맛있으니까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목소리도 좋으시구나. 목소리가 좋아. 되게 젠틀하시네. 좋다. 맛있지. 밥은 집밥이야. 이게 약간 굳었어. 괜찮아. 근데 이 식감도 좋은데요? 괜찮아요? 근데 이 식감도 좋은데요? 괜찮아요? 줘봐. 그러니까 왜냐면 차린 사람은 원래 맛이 아니면 좀 속상해하거든. 근데 저렇게 얘기해주면 너무 좋아. 그냥 단단한 두부로 하신 것 같은데 막 괜찮은데? 아니, 부서지지 않으려고 했는데 단단한 두부로 시작을 안 했는데 단단해진 것 같아요. 단단한 두부로 시작을 안 했는데 단단해진 것 같아요. 아유 왜 그러세요 정말 세상 풍파를 겪네. 오늘 이후로 만날 일이 없겠다. 오늘 이후로 만날 일이 없겠다. 아유 정말. 아유 왜 그래? 또 텁밥 나왔어. 또 텁밥 나왔어. 정말. 근데 맨날 두 분이 드시다가 그래도 여기 사람 많아진 거 아니에요? 오랜만에 북적북적하죠 지금. 저희도 밖에서 주로 먹어요.
그리고 이제 공사 이게 1년 동안 했잖아요. 네. 여기서 밥을 못 먹고 거의 밖에서. 그럼 1년 동안 만나신 거 아니죠? 1년보다는 조금 더 됐죠. 어떻게 만나셨대요? 할머니, 저희 할머니가 이어졌죠. 아, 진짜? 세상에나. 저희 외할머니가. 어머. 할머니가? 첫눈에 반하신 거예요? 아, 나 이런 거 되게 궁금해. 우리가 그런 10년 전에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막 엄마 왜요? 그런 관계가 아니야. 엄마 왜요? 이런 설렘은 계속 있는 거예요. 저는 저희 남편 첫눈에 반하진 않았거든요. 저 친구였거든요. 오빠는 언니한테 첫눈에 반했죠? 아니 아니 우리는 되게 오랜 기간 친구였어요. 아 진짜? 오랜 기간 친구였다가 서로 그냥 연락만 계속 주고받는 사이였다가 어느 날 갑자기 봤는데 그 친구도 나이가 어느 정도 들어있고 저도 들어있고 아 그냥 이 친구랑 나랑 그냥 그냥 같이 지내면 괜찮겠다 싶어서 서로 이렇게 만나기 시작한 거였거든요. 근데 되게 한 거의 한 7, 8년 정도 때 친구로 오랜 기간이 근데 그런 건 좋은 거 같아요. 그 서 대표하고 저도 사실은 뭐 그렇게 친하게 알고 지낸 거는 얼마 안 되는데 가족끼리 알게 된 지가 거의 30년이에요. 진짜야? 야, 저 얘기가 진짜 신기해. 가족끼리 알았대, 미리. 그리고 이제 1년에 한 번씩 제 친가는 그 미국 뉴저지에 계세요. 네. 그다음에 서정희 대표 친가는 아틀란타에 계셔. 그래서 저는 1년에 한 번씩 제 친가를 이제 갔었는데 서정희 대표 알기 전에부터 미국에 가면 2주일은 제 친가에 묵고 2주일은 서정희 대표 친가에 가서 묵고 그 정도 가까웠어요. 대박! 아, 모를 때. 아, 이야, 희한하네. 인연이라는 게 참... 원래 친했어요? 원래. 가족들이. 가족들하고 먼저 친했죠. 먼저 친하고 나중에 알게 됐죠. 이제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네. 그 가족들이랑 친해지고 점점 서로 이제 알아가는 것들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만났을 때 편했던 것 같아요. 맞아. 그런 관계도 좋은 것 같아요. 가족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아니 집에서 2주 있을 거면 보통 친한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야, 만날 사람 만나게 돼 있어. 어머니께서 저도 이제 혼자 여기 있고 서정희 대표도 혼자 있으니까 같이 밥이나 좀 먹는 사이가 되면 좋겠다. 같이 식구들끼리도 친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만나게 됐고요. 그러다가 이제 일로 연결이 돼서 일을 통해서 이제 그 관계가 좀 진행이 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게 시작점인 것 같아요. 오랜만에 만났는데도 되게 편한 관계 있으면 저희 할머니 팔순자치에서 되게 오랜만에 와 몇십 년 만에 이제 그래서 어머니 팔순잔치에 제가 가서 보통 이렇게 가족 사진 찍잖아요. 거기 가족 사진에 제가 서 있었어요. 그 정도 이제 가까운 가족 같은 집이라.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서정희 대표가 그 사진을 보고 이 사람은 누군데 여기 서 있어? 잘 몰랐어요. 잘 몰랐어요. 우리 가족도 아닌데 왜 여기 서 있냐. 그랬었는데 그 뒤에 이제 얘기를 계속 서정희 대표도 듣고 나니까 아 가족 같은 사람이었구나. 그렇게 됐던 거예요. 인연이 되려니까 그렇게 딱 된 것 같아요. 사진에 딱 같이 찍을 수 있었고. 운명이네. 진짜 운명이다. 영화인데? 진짜 영화 스토리 같아. 아니 근데 난 그게 너무 신기한 게 네. 집에서 그 미국에서 이 집에서 2주, 이 집에서 2주 있을 정도면 거의 이모집인 거거든요. 네네네. 근데 어떻게 30년을 못 보고 살았었어? 이게 그냥 영화인 거야. 일찍 결혼했으니까. 저는 결혼을 일찍 했고 남편과 함께 다닌 세월이었고 또 보스턴에 같이 살았어요. 같은 동네에 또. 또 우리 아이들이 김 대표님 집에도 놀러 갔었어요. 그걸 다 기억해요. 그 전에 안 만났을 때? 서정희 씨가 안 저는 만났을 몰라요. 때? 저는 몰라요. 아이들을 그 집에 보냈었다고요? 네, 저는 몰라요. 그 같이 살았다는 얘기지. 희한하네. 그 당시에는 뭐 저도 이제 그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인생의 굴곡점들이 좀 있었고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제 주변을 좀 많이 정리했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차도 정리하고 집도 정리하고 그 다음에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그 신변 잡화 이런 것도 다 정리하고 개발도상국 같은 데 가서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좀 봉사하면서 좀 살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었던
시절이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방향을 좀 설정하고 있었을 때 소정의 대표를 만나게 된 거죠. 소정의 대표님하고 네. 체질이 되게 비슷한가 봐. 소정의 대표는 내 3배 먹잖아요. 와. 3배. 근데 원래 대표님이라고 지금 부르세요? 그 소 대표하고 저도 소정의 대표를 소정의 대표 알기 전에부터 근데 원래 대표님이라고 지금 부르세요? 네. 서로 김 대표, 서 대표. 진짜? 요즘에 저는 대표님이에요. 저는 대표님. 원래 평소에도? 원래 김 대표님이 네. 이름이 알렉스예요. 아, 알렉스 대표님? 네, 그래서 제가 알렉스 TV 켜. 알렉스. 그런 관계예요. 네. 그 부분은 어색했던 것 같아요. 호칭이. 왜냐면 식구들은 거의 2, 30년 동안 알고 지냈는데 이분하고는 1대1로 만난 적은 처음이고 1대1 대화는 처음인데 서정희 씨? 이것도 좀 이상하고 왜냐면 식구들끼리 치는데 C자를 붙이는 거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서정희 님? 그것도 이상하고 그래서 제가 지금 그 복귀를 해보니 이름을 안 불렀네요. 이름을 안 불렀네요. 그게 좀 이상해서 이렇게 하기도 이상하고 저렇게 하기도 이상해서 그냥 이름을 안 불렀어요. 그러니까 쳐다볼 때까지 기다리면서 대화하는 그런 스타일. 네, 네. 원래 두 분 잘 안 싸우시죠? 일상생활에서도 별로 싸우시는 거 없으시죠? 잘 안 싸워요. 싸울 일이 있나 걱정하면서 케미가 좀 잘 맞는 편이야. 좋다. 네, 아저씨가 그냥. 오, 좋다. 네, 아저씨가 그냥 참는. 아저씨가 그냥 참는. 많이 참는 거. 많이 참는 편이에요. 나 별로 참는 거 없어, 성주야. 아 지금 억울해하시잖아. 난 참는 거 없다고 지금 아니다. 싸울 법한 상황에서도 안 싸우더라고요. 성격이 잘 맞나 봐요. 그런 상황이 있었어? 네. 동주가 봤을 때? 저는 엄마랑 있으면 맨날 싸우니까. 엄마의 이런 부분은 나랑 부딪히면 분명히 싸울 수도 있겠다, 네, 이런 게 있으니까. 왜냐면 저는 엄마랑 맨날 싸우니까. 우리는 그냥 얼마나... 그게 어떤 부분이야? 얼마나... 그게 어떤 부분이야? 그 엄마가 말을 이제 필터링 없이 직설적으로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나한테는 안 그러는데. 나한테는 안 그러는데. 나한테는 안 그러는데. 억울한 게 아저씨한테는 네, 네 막 이래요. 근데 나한테는 야! 막 이래요. 딸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나랑은 싸우고 여기 안 싸우는 거야. 딸과 딸과 엄마는 계속 싸워. 공유하는 사람은 다른 거지. 사랑하는 마음 공유하는 건 다른 거지. 그렇지 않아요? 동주가 건축을 네. 했으면 안 그랬지. 그럼 두 분 데이트 어디서 하세요? 제 여기서? 공사 현장. 공사 현장? 공사 현장. 여기 다른 데도 많잖아요. 다른 데서도? 그러면 약간 현장. 느낌이 공사 현장마다 다 다르니까 되게 좋겠다. 그러니까. 그렇지. 어찌 보면 사실 뭐 우리가 데이트하면 젊은 사람들이나 젊지 않은 사람들 데이트하면 레퍼토리가 뻔하잖아. 네, 영화관이나. 영화관. 맞아. 밥 먹고. 밥 먹고 차 마시고. 맛집에 줄 서고. 그렇죠. 뻔해. 뭐 여행도. 맞아. 근데 이제 공사장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팍팍 터져요. 예측 불허. 약간 신선해요. 변화무쌍한 데이트 장소가 되는 거지. 거기서도 지루할 틈이 없는. 로맨틱하게 할 수 있나요? 공사장인데. 로맨틱은 없죠. 왜 있지? 무거운 물건이 딱 떨어질 것 같으면 딱 잡으면 설렜어? 이러면 있을 수 있잖아. 왜 이런 거 없어? 사랑에 없어요. 빠지고. 그치? 그건 영화에서나 그러는 거지. 코팅이고 서로. 얼굴 먼지 하얗게 막 얼굴 먼지 먼지 딱 닦아주면 이렇게 털어주면서 잠깐만 털어주기 드럽게 되게 뭐가 있네 왜 털어줘 진짜 드럽게 어떻게 외모하고 다르게 저렇게 털어줄까 뭐 아픈 거는 좀 괜찮으세요? 그냥 계속 아프지 뭐 아픈데 한 이게 막 빠지지 뭐 약으로 할 수 있고 지금은 이제 검사와 약 한 5년간 먹는 건데 지금 한 2년 먹었으니까 3년?
두 사람이 이제 일을 어떤 일을 어떻게 좀 해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의논을 할 무렵이었을 거예요. 이상 증상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같이 병원에 갔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같이 있을 때 갔네. 같이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유방암 1.5기에서 2기 진단을 받아서 그때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 뒤로 치료하는 과정에서 이제 서정희 대표도 돌봐줄 분이 또 없고 그래서 제가 병을 이겨나가는 과정에서 제가 옆에 같이 좀 있게 됐습니다. 나 그때 처음 뵀을 때보다는 그때 같이 뵀을 때보다는 훨씬 더 좋아진 상태셔갖고 얼굴도 그렇고 엄마가 얼굴이 점점 나아지고 나아지는 게 감기만 아니면 나도 보이니까 너무 좋더라고 이게. 엄마 머리가 너무 많이 길어가지고 상상이 안 되잖아. 머리가 짧았던 게 맞아. 짧은 게 아니라 빡빡이었지. 와 진짜 저랬었어. 빡빡이였던 게 상상이 안 가. 너는 그거 봤었으니까 실제로 봤으니까 더 그럴 것 같아. 많이 막... 울었지 빠지는 걸 보고. 사실은 무리한 스케줄 잡고 막 할 때도 있었거든. 동치미 할 때 막 수술하고 막 이틀 만에 나가기도 하고 막 이랬어. 그러니까 이렇게 무리한 엄청 붓고 막 그러니까 막 뭔가 있잖아. 나도 기록을 남기고 싶은 거야. 아팠던 기억. 근데 자꾸 숨으려고 하는 내 마음 안에 그런 것들이 있어서 아니야. 오히려 부딪히고 그래 나 부으면 어때? 지금 이 모습이 내가 환자니까 이렇지. 나중에 회복되면 다시 괜찮아질 텐데 막 이런 마음. 그래서 더 많이 일했던 것 같아. 수술하고요. 붕대 안 풀었거든요. 아직. 여기 맞아. 저때 그러고 오셨어요. 맞아요. 그저께 퇴원했는데 전신 마취하고도 이렇게 멀쩡하게 여기 오겠다고. 진짜요? 재미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굴이 예전 같지 않으니까 이제 좀 안 좋게도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막 그래. 근데 속상한데 그냥 받아들였어 그런 거를. 그리고 나중에 쉽지가... 좋은 모습 보여주면 되지 뭐 이렇게. 지금 이렇게 지금 우리가 집도 이렇게 짓고 함께 일을 하고 이 나이에 정말 뭔가 도전하고 이러는 것들이 사실은 많은 분들이 도전이 됐으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한다니까. 왜냐면 안 그러면 엄마도 아파서 그냥 이불 쓰고 누워서 매일 울거나 그럴 거 아니야. 근데, 그런 사람들 거의 대부분일 텐데. 그래서 내가 그런 걸 박차고 세상으로 나와서 나를 더 발전할 수 있는 걸로 이거를 계기를 삼은 거잖아. 그래서 터닝포인트가 됐고. 굉장히 건강 체질인데 그런 소식을 접하고 나서 처음에는 너무 유튜브에 그 병 관련된 그 게시물들을 너무 많이 보고 있다가도 좀 힘든 마음이 점점 더 해지게 됐고 이래서 내가 안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제안을 일을 좀 바쁘게 더 합시다 라고 했을 때 본인도 스스로 깨어나서 그쪽에 신경을 좀 덜 쓰게 됐던 것 같아요. 너무 다행이다. 큰 도움이 되셨네. 맞아요. 한 사람만 있으면 살 수 있어. 오늘 저녁 즐거웠습니까? 성공적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주 이런 시간을 만들자. 저 너무 좋아요. 저도 자주 와요. 다음에는 신랑도 데리고 와. 제가 좋다. 아니 저희 집에 한번 초대할게요. 너무 좋다. 오늘은 그 계단이 설치가 안 돼서 못 보여드렸는데 옥상 정원이 다 지금 돼 있어요. 근데 그게 되면 거긴 약간 아웃도어 테마로 좀 만들 거예요. 그래서 타프 좀 쳐놓고. 날씨 좀 좋을 때 따뜻해질 때 너무 좋겠다. 가족끼리 그런 게 있어야 동료도 자주 오는데 내가 그런 걸 못 만들어줘서 그동안 못 온 거잖아. 그래서 이제 오늘을 시점으로 계속 그런 만남의 장소를 만들려고. 좋지. 저렇게 있으면 계속 가겠다. 뭐 친구들도 부르고. 동주 설거지 해고 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우리도 잘 봤네. 아마 서정희 대표를 만나서 사업 파트너로 일이 시작이 되지 않았으면 저는 상당히 깊은 적막 속으로 아마 빠져들어갔을 것 같아요. 근데
다시 한번 용기를 낼 수 있게 해준 분이에요, 서정희 대표가. 이 나한테 불어넣어준 이 용기를 가지고 앞으로 제가 잘 감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뭐 나이가 있는데 뭐 남자를 만나야겠다, 뭐 결혼해야겠다, 전 그런 생각 별로 없거든요. 지금도 결혼에 대해서는 아직도 고민 중이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제가 아플 때 사실 동주가 굉장히 바빴어요. 너무 바빴고, 또 엄마는 지팡이 짚고 다니거든요. 허리가 안 좋으셔, 다리도 안 좋으셔. 근데 걱정은 태산같이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마가 저를 병수발을 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머리 다 빠진 항암 치료하는 사람을 매일 데리고 다녀야 되는데 힘들지. 예, 누가 같이 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모든 걸 다 제치고 저의 스케줄 모든 것을 같이 해줬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게 그런 그 가벼운 우리가 사랑에 빠지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동지. 아니야, 아니야.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저거 안 나와. 못해요. 저건 배려고 헌신적으로 이쪽을 챙긴다는 건 남자친구도 많이 마음을 쓰고 사랑해주니까 저렇게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사실 제가 아플 때 취한 모습도 많았거든요. 수술실 갔다 나왔다 뭐 모든 거를. 그런데 거기 이제 간호하는 언니들이 그 너무 스케줄 정리를 잘 해주시고 그 준비를 해주시고 수술실에서도 한 번도 떠나시지 않고 세상에 거기 앉아서 기도하고 계셨다고. 그러고. 기도하고 쉽지 않아. 잘 만나셨네. 배려라는 거 있잖아요. 상대방에 대한 배려, 뭐 누가 뭘 먹고 싶다를 때 와이프에 대한 배려, 친구에 대한 배려, 모든 것들이 사랑하지 않으면 안 힘들거든. 근데 이렇게 힘든 시간에 아까 얘기하잖아. 누가 나를 좀 돌봐줘야 될 때 옆에 있었잖아, 계속. 그러다 보니까 동지애 같은 것도 생기고 사랑도 싹 트고, 지금 이렇게 옆에서 보니까 나는 그저 부러울 뿐이야. 나는 그저 부러울 뿐이야. 아, 왜 걔도. 아, 왜. 아니, 근데. 너무니까 왜 그래. 아니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요. 연애 기간을 더 많이 갖고 싶어요. 연애 경험? 네, 저는 연애 경험이 일단 없잖아요, 제 인생에. 더 많이 즐기고 싶고요. 그러니까. 계속 밀당도 해볼 거고요. 맞아. 예, 그래서 밀당을 누가 그렇게 예고하고 해요. 아니, 아유 정말 큰일 났네. 아니, 아까 보니까 의외로 맞아. 면박성 이렇게 멘트도 네. 하실 줄 아시고. 저는 의외로 저기 그렇게 막 공주과가 아니에요. 그러신 것 같아요 보니까. 예, 제가 그냥 세상 물정을 좀 모른다 뿐이지. 아니 근데. 대표님이 처음에는 왜 대표님하고 그것도 괜찮은 것 같기도 한데 약간 드라마에서 허칭처럼 본부장님이 하는 것처럼 대표님 그러니까 멋있어. 그냥 계속 이걸 유지할 호칭은 지금 너무 편안해요. 그렇네. 너무 편안하고 그리고 사실 나이는 저보다 어리지만 배울 점이 많고 존경하는 제 마음에 그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게 제가 반말이 안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항상 존댓말 하고요. 어머 나는 너라고 그랬는데. 어머 나는 너라고 그랬는데. 야, 그때 싸워서. 너 이리 앉아봐. 아, 그때 많이 화가 났을 때. 왜 자꾸 말 한마디 한마디에 반성을 해요. 아, 제가 반성하고 있어요. 난 너라고 그랬는데. 아니 아까 그 마지막에 혼자서 한 거는 무슨 얘기했는지 모르셨잖아요.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잘 감당해 보겠습니다. 아, 예. 그거는 어떠세요? 들으시니까. 너무 걱정되는 거는 일반인이고 사실 일반인이 얼굴 공개한다는 건 쉬운 게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미국에 사신 어른들도 계시고 또 둘 다 아픔이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상처받을 요소도 많고 그래서 그런 소스를 준다는 게 너무 힘들어요, 저도요. 그러나 우리가 뭐 이런 것들이 나쁘게 작용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나이에 또 좋은 쪽으로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까 그런 용기를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고 아까 잘 부탁합니다라는 것은 예 저도 잘 부탁한다고 하고 싶어요. 예 그래서 예전에 서로 저는 항상 예의를 지키고 싶고 끝까지 어리다고 함부로 할 수 없죠. 예 그래서 그냥 저도 잘 부탁합니다. 아, 예. 아.